돼. 노화가 돼도 돼. 그런 사람은. 청소년이나 뭐 아예 어린이. 20대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10대. 아니면 20대. 아까. 심장 문제. 이렇게. 임산부. 그런 거. 임산부. 임산부는 사실 뭐 많은 게. 근데 이거 보조제잖아. 심장. 네. 그러면은 저기 임산부 얘기했잖아. 임산부. 임산부. 태아 속에 애기한테 좋을 리는 없지, 이게. 아, 그렇죠. 어, 안 좋을 수도 네? 어린이. 네. 저희는요, 네. 반장님 의견에만 무조건 따르는 자, 팀이에요. 보조제. 잠깐. 보조제는 식품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나는 그냥 태아한테 좋을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얘기. 임산부. 그래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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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바짝 붙여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임산부. 임산부. 하나, 둘, 셋. 임산부. 하나, 둘, 셋. 임산부. 자신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임산부. 임산부. 네. 그러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답은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냥 반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예, 임산부와 수유부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와파린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약제를 사용할 때는 약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스타틴을 사용하거나 비타민 E를 사용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부족하면 피부 노화, 심혈관 질환, 만성 피로를 부르는 코엔자임 큐텐. 과연 비타민 가족들의 몸속엔 코엔자임 큐텐이 충분한지 살펴봤다. 코엔자임 큐텐의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혈액 검사. 혈중 코엔자임 큐텐 농도가 0.26에서 1.30mg per liter 사이면 정상.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황산화력.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능력인 황산화력을 검사. 코엔자임 큐텐 농도와 비교해봤다. 코엔자임 큐텐 부족은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없어요. 이건 무조건 통과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과연 결과는 어떨지 지금 바로 건강 게이트에서 공개합니다. 건강하다면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혈중 코엔자임 큐텐 농도 그리고 네. 항산화 능력에 따라서 건강 게이트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문이 열리면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보겠는데 먼저 노바자님께서 한 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나 저 항상 그 평소에 보면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분. 저기 루베이다 씨. 그 코엔자임 큐텐 그 나에도 또 얘기를 안 해요. 그 지수를 보면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루베이다. 데이터 앞에 올라서니까 어때요, 기분이? 긴장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뭐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그렇죠. 몸 아플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식구들 모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혼자 아파서 좀 누워 있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하죠. 네. 전화. 엄마는 요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무튼 여긴 많이 나와도 네. 전화하죠. 네. 자, 그러면 기왕 올라오셨으니까 네. 부모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영어로. 저기 예, 통역은 제가 옆에서. 그 통역은 제가 해드릴게요. 통역하시죠. 오케이. 네. 그 대신 두 소절씩 네네. 끊어주세요. 네. 어머님, 아버지. 통역하시죠. 예, 예. 어머님, 아버지. Mother, father. 아무리 바빠도 가끔 힘들어도 저 밥 잘 챙기고 건강합니다. 네. I'm fine, okay. 예,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Mom, mommy. I love you. 자, 루베이다의 건강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열리길 기대하면서 같이 외쳐보죠. 5, 4, 3, 2, 1.
역시 좋아요. 역시 동안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역의 노안 팀이거든요. 노안 팀 중에 또 한 분을 여기 올려주세요. 아~ 예, 누구 할까요? 그 우리 멕시칸 사람. 멕시칸에서 오신 분. 같은 외국인. 네, 같은 외국인. 멕시코에서 오신 미스터 분. 김 사드리. 컨그레츄레이션 룰베이다. 게이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남자 김성수.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Sorry. 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군요. 지금 많이 긴장했어요. 그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지금 살기도 힘들다라는 아,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만약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리랑 팀이 어떻게 그렇죠. 뭐,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운동으로 극복을 해야죠. 운동. 운동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몸속에 코엠제키첸의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운동과 치료 방법을 찾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씨의 건강 게이트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합니다. 5, 4, 4, 2, 1. 오케이. It's so terrible. It's so terrible. 어 지금 테러 이건 테러라고 말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It's okay. So so. It's okay. So sorry, Carlos. Jesus Christ. But I love you. But I love you. But they love me. But they love you. 김성수 씨, 예. 하지만 아쉽지만 잠시 후에도 설명 들어보고요. 자 이번에 또 한 분을 모셔볼게요. 우리 동안 팀에서 이번에는 좀 모셔볼까요? 동안 팀. 동안 팀에서 아 저는 저 어렸을 때 빅 팬이었고요. 영원한 젊음을 계속 유지하실 것 같아서 전영록 선배님. 전영록 씨. 자,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전영록 씨에게 젊음이란 무엇입니까? 없어요. 없는데 늘 저 즐거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자신이 없네요. 자, 내 건강 중에 특별히 이 부분만은 자신이 있다 하시는 것이라면? 자신 있는데 뭐 네. 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다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굉장히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나이는 못 속이더라 싶을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거울을 그럼요. 보시면서? 그럼요. 아. 주름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막 흰머리 늘어나죠. 그럴 때는 나이는 못 속이구나. 아.